걷는 것이 고통이 되고 삶까지 무너뜨리고 마는 퇴행성 관절염. 노인성 질환이라고만 여기기엔 최근 20, 30대 젊은 층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이렇게 무릎이 아프니까 최악의 경우 못 걸을까 봐 막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하고 자괴감이 많이 들어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30대 젊은 나이에 은퇴한 이유도 관절염 때문인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연골을 사라지게 만드는 주범은 바로 염증. 관절에 발생한 염증이 혈관에 침투하게 되면 혈관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써 이제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심하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자연재생이 어려운데 관절의 염증과 통증에서 벗어나는 해법, 연골 살리는 비밀을 알아봅니다. 날이 풀린 요즘 곳곳에 산책로에 활기가 돕니다. 자연의 풍경에 취하며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여기 걷는 게 고통이라는 이순희 씨가 있습니다. 아유, 무릎이야. 아주 요거 걸었다가 조금 아프네. 아, 힘들어. 에이, 조금만 힘내자. 무릎이 아파 두 달 넘게 갇혀 지내다 큰맘 먹고 나선 외출이라는데 따라주지 않는 몸. 좀 쉬었다 가자. 멀쩡히 걷는 게 이렇게 부러운 날이 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저렇게 잘 걷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걸을 수 있겠지. 노력할 거예요. 순희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진통제. 이렇게 진통제라도 먹어야 하루하루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야 찜질로도 가라앉힐 수 있지만 양쪽 다리에 남은 길고도 깊은 수술 자국은 마음의 상처로도 남았습니다. 3년 전에 퇴행성 관절염 말기라고 들을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수술을 하기 싫어갖고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수술을 했어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까지 들었을 정도. 어쩌다 이렇게 무릎이 망가진 걸까요? 시집살이 하면서 시부모님이 여관을 하셨어요. 그때는 세탁기가 없어갖고 매일같이 이불 빨래 많이 하고 부서지도록 그냥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죽으면 썩을 몸 하고서 아끼면 뭐 하나 하고서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무릎이 아픈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틀어지는 것 같이 어떻게 건들 수도 없이 아팠어요.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극심한 통증을 참고 버티기만 하다가 결국 올해 1월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됐다는 순희 씨. 순희 씨의 상태는 이미 연골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말기로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거쳐야 하고 또 100세 시대인데 인공관절의 수명은 20년에서 30년 정도로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골을 재생시켜서 관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세포 치료를 위해서 줄기세포 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골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좀 잠깐 앉아있어. 수술만 하면 고통도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소화를 좀 잘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죽 끓이고 있거든요. 찹쌀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좀 먹고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자, 먹고 더 먹어.
진통제를 끊지 못하다 보니 속쓰림에 소화불량이 지속돼 수술 후 두 달 넘도록 죽만 먹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너무 안쓰럽죠. 먹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우선 그냥 우쿨렐레 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몇 달 동안 못해갖고 지금 다 잊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고 예, 빨리 낫기를 바래요. 쭉 펴고 자, 하나 둘 셋. 그나마 이렇게 친구와 자식들의 도움으로 회복 중인데 특히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엄마로서 미안할 따름이라는 순희 씨. 엄마, 건 좀 어때? 좀 가라앉았어?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계속 찜질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해. 알았어, 이따 드릴게. 엄마 힘내, 사랑해. 잘 있어.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엄마가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곧 신경 쓰게 했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하루 10만 번 이상 움직이는 관절 속에서 지속적인 마찰과 충격을 견디고 보호하는 게 연골입니다.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연골의 두께가 얇아지는 1단계를 거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2단계, 뼈끝이 자라 염증이 심해지는 3단계를 지나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끼리 붙는 4단계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됩니다. 관절 통증을 느꼈다면 이미 연골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변 조직에 염증이 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번 생긴 염증을 방치하게 되면 연골은 지속적으로 염증 세포들에 의해서 분해되고 파괴됩니다. 통증을 넘어 영구적으로 연골 손상이 진행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한번 닳아 없어진 연골은 신경세포와 혈관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연재생이 불가하게 되고 관절의 변형과 뼈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닥터하우스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오는 길이 유난히 멀고 험했다는 두 분인데요. 안지혜 씨와 오은자 씨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이광열 정형외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건강 프로 100세 프로젝트 닥터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날이 좀 풀렸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봄. 이런 봄바람이 자꾸 부는 이때만 되면 이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좀 고민에 빠지세요. 고민에 빠지세요. 제가 먼저 이제 퀴즈로 이 병이 뭔지 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은 병 1위는 암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할 이 병이 2위예요. 두 번째 힌트는요, 우리나라 국민 400만 명이 앓고 있는, 400만 명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뭘까요? 당뇨 아닙니까? 아, 당뇨. 비만? 아, 비만. 아. 혹시 관절염 아닌가요? 아, 정답! 정답! 자, 오늘은요, 이 관절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광열 원장님을 모셨고요. 오늘 이제 저희 닥터하우스에서는 네. 원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해 주실 건가요? 네, 관절염 환자들이 이 나들이 관리면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관절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오늘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부위입니다.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가 만나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리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편해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칠어져서요. 원래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 매끄럽지 못하고 맷돌처럼 움직여지는데 연골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연골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연골의 두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연골의 두께? 3cm.
그쵸, 그쵸. 사람 키가 1m 뭐 50 다 되니까 3cm 정도면 해봐야 뭐 엄청 작은 거죠, 그게. 3cm 너무 크고요. 3cm 너무 크고요. 커요? 네, 너무 두꺼운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3mm밖에 안 됩니다. 3mm밖에 안 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위에 뼈 3mm, 아래 뼈 3mm. 그러니까 토탈 한 6mm 정도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슬라이스 치즈 두께가 한 3mm 정도. 아, 그게밖에 돼요?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연골이 왜 중요하냐면 과도하게 이렇게 힘이 실리면 이렇게 과도하게 실리면 어떠세요? 아, 찢어지죠. 이렇게 찢어지고 예. 이렇게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위입니다. 관절 건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일상에서부터 찾아봐야 되거든요. 일단 오은자 씨의 일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집에서 혼자서도 저러신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야, 흥이 넘치죠. 네, 활기찬 분이시네요. 네. 살아있어 행복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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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아우 아파. 아이고 아이고. 제가 막 흥도 많고 노래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넘어져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무릎하고 허리까지 요즘에 같이 이렇게 자골신경통처럼 움직이고 나면 이렇게 아프네요. 오른쪽에 비해서 진짜. 왼쪽이 지금 상당히 저는 주름이 하나도 없어진 거는 굉장히 많이 부었다고 보는 거고. 그러네요. 무릎 주름이 없네요 진짜. 이제 무릎 환자들은 전형적으로 무릎을 못 피세요 잘. 아까 저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우리가 뒤뚱뒤뚱 걷는 건데 그런 게 좀 있으시네요. 어머, 우리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걸었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즐겁게 보냈었네. 여행을 좋아했던 오은자 씨는 과거 누구보다 튼튼한 관절을 자랑했었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그 끈에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넘어진 거 이런 게 다 그 안에 연골이라든가 관절에 무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0년 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영업일을 하면서 망가졌다는 관절. 관절염이 급격히 악화된 지금은 보조기에 의지해서 걸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뛰어. 저거 가져. 뛰어. 아유, 저런 자세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요? 예, 저 스쿼트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런 게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 자세입니다. 예.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여기 앉아서 해야 될 걸. 아이고 서서 했더니. 아우 다리야. 근데 저거는 정말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한 의자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앉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서서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 의자를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퀴 달린 의자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설거지 많을 때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통증이 시작돼 병원에 갔을 땐 이미 연골이 찢겨 있었고 관절의 염증도 심했던 상황. 퇴행성 관절염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은자 씨는 관절염 진행을 늦추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지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제가 활동을 거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너무 불편하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서 다리 좋아지는 모든 거를 지금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술만이라도 막고 싶은 심정이라는 은자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오은자 씨 일상을 보니까 쪼그려 있는 자세가 있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무릎에 안 좋은 자세겠죠? 네, 무릎에서 쪼그려 있는 자세는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아, 가장 안 좋아요? 네, 왜냐면 무릎은 자세에 따라서 가해지는 압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보통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사실 체중이 한 1.2배 정도. 아. 네, 뭐 걸을 때는
한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한 여섯 배 정도. 오, 여섯 배. 예, 그 다음에 등산을 내려갈 때는 좀 속도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여덟 배까지도 붙고요. 쪼그린 건 몇 배인데요? 그보다 더 높은 아홉 배 정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0kg라고 생각을 하면 아홉 배면 450kg예요. 몰랐을 때는 앉지만 와, 저도 앉고 그 알고 나니까 절대보다 그쵸. 네. 체험단 두 분의 현재 관절 상태는 정확히 어떨까요? 사전에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를 비롯해 혈액 속의 염증 상태를 보는 검사와 관절염의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워맥 지수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두 분의 검진을 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뼈의 형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뼈보다 그 관절염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뼈와 뼈 사이의 틈입니다. 틈이요. 예, 지금 오은자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지금 많이 좁아져 있는 형태가 되고요. 구부렸을 때 아까보다 어떠세요? 더 현격하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거의 다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맨바닥이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맨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골이 없다고 보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서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관절염이 안쪽에서부터 형성이 되거든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 모양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자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또 상처가 있었던 안쪽으로 더 모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병변적으로 더 나빠지는 지금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왜냐면 연골을 받쳐주는 것이 또 뼈기 때문에요. 뼈의 성질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오은자님 같은 경우는 뼈도 골다공증이 좀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관리도 같이 필요하신 상태입니다. 네, 뼈가 밀도가 낮아진 데가 약해졌다는 거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크게 넘어졌는데 그걸 방치했어요. 그냥 다쳤구나, 그냥 아프구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놔뒀거든요. 병원도 안 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굉장히 좀 안색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자, 안지혜 씨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지혜 씨 경우는 관절염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편이세요. 관절염 같은 경우는 더 심한 편이세요. 왜냐하면 양쪽이 다 나쁘신 타입이세요. 네. 지금 서 있을 때는 사실 틈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앉았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요. 양쪽 무릎이 다 간격이 좁아진 걸 보이시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지혜님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이 다 관절염이 4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4기까지요? 예. 실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들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수술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일어나시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가래떡을 바로 이렇게 야 저게 맛은 있죠. 들기름이거든요. 야야. 아 떡이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워졌어요. 아 여기다 꿀을 찍어서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맨바닥에 앉으시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방석을 쫙. 방석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여러 개 까는 이유가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러고요. 이제 이게 다리가 아프니까 허리까지 방석을 여러 개 깔고 이렇게 앉아야 다리가 조금 편안해요. 지금 보시면은 생활 속에서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시거든요. 의자도 없고 소파가 아니더라도 뭐 마트용 의자들도 되게 좋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갖춰 놓으시면 훨씬 더 좋죠. 예. 네. 맛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 몸이 힘든 상태에서 먹고 나면 더 움직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누워서 쉬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치우고 그렇게 합니다. 일어나기 엄청나게 힘드시네요. 많이 힘들어요.
아, 바로 못 일어나시는구나. 네. 이게 뭔가 근데, 이렇게 짚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관절 환자분들이 나중에 어깨 질환 때문에 또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손을 짚다 보니까 손목 손상이라든지 어깨 손상도 그래서 우리가 좌식 생활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등에 무릎뿐만 아니고 여러 관절을 다 다치게 합니다. 연골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버텨왔지만 현재도 양쪽 무릎 다 주름 하나 없이 퉁퉁 부은 상태입니다. 약을 드시는 약이 엄청 많으신데? 뭐 이렇게 많이 드세요? 뭐 혈압약, 고열, 고지혈증약 뭐 이런 걸 포함해서 네. 이게 지금 다리 다치고 난 이후에 다 이렇게 먹게 된 약이거든요. 네. 안재희 씨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건 벌써 7년 전. 아프고 난 뒤 유일한 낙이 된 건 한 끼라도 맛있게 챙겨 먹는 거라네요. 아유, 오늘은 라면이나 먹어보자. 냄비를 두 개나?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그 저는 비빔면도 해 먹고 면 그냥 라면도 끓여서 먹고 그럽니다. 끓여보다 뽀글뽀글 라면 소스를 국물 있는 면하고 국물 없는 면하고 두 개를 끓여서. 그런데 사실 이게 라면이 관절염에도 안 좋거든요. 왜냐면 나트륨이 많아서 맞아요. 나트륨이 또 이 전해질에 대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요. 좋지가 않은데. 예. 많이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자꾸 입에서 땡겨요, 선생님. 근데 굉장히 맛있게 끓이긴 하시네요. 우동이니 뭐 칼국수, 뭐 짜장, 뭐 짬뽕 다 잘 먹습니다. 아, 화면으로 보니까 엄청 더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래도요. 먹는 거 앞에서 얼굴이 제일 밝으세요. 아, 왜 그러다. 안 먹어야 되는데. 아, 왜 그러니까 또 누워야지. 아유, 아유. 아, 좋다. 건강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반복되는 습관. 끊어낼 수는 없을까요? 그 한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45kg, 46kg 이랬었는데 갑자기 살이 조금씩 조금씩 찌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이제 연골 다치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20kg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아~ 네. 지금은 이게 평지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네, 그래서 20kg가 치셨으면 무릎을 받는 데는 걸을 때는 한 우리 80kg 정도가 증가되는 거고 더 많은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선생님, 안재희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체중이 좀 많이 급격히 늘어난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거든요. 이게 네.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요새 젊은 분들한테도 20, 3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원인들이 뭐냐면 비만입니다. 아, 비만. 이제 어려서부터 생겼던 고도비만들 같은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절염과 체중과의 그런 어떤 연관 상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5kg만 빼도 관절염이 한 50%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가 꼭 살을 빼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생겨요. 자, 의지가 좀 생기셨습니까? 네. 의지 좀 생기셨어요? 아, 네. 그럼 이제 의지가 생겼을 때 이제부터는 100세까지 튼튼한 관절을 지키기 위한 유용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법 알려드릴 트레이너 정송영입니다. 첫 번째로 진행해볼 운동은 허공 스쿼트 동작인데요. 자, 다리는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끝을 약간 15도 정도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뒤에 있는 의자에 천천히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시고 살짝 앉아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상체는 앞으로 살짝 숙이신 상태 유지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띄워볼까요? 자, 5초만 버텨볼게요. 하나, 둘, 다섯, 다시 앉았다가 자, 엉덩이 뒤로 빼면서 천천히 팔 조금 더 내 몸 안쪽으로 그렇죠.
5초간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저희 굳은 자세로 다리가 무릎 방향과 일직선이 향하게끔 앉아주신 상태에서 가슴은 펴주시고 두 손은 의자를 안쪽으로 살짝 당겨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발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쭉 최대한 내가 무릎을 필 수 있을 만큼 펴서 올려주십니다. 쭉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3초간 버텨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렸다가 끝까지 내가 올릴 수 있을 만큼 하나, 어우 힘 잘 들어가는데요? 오도독 소리가 나요. 셋, 하나, 둘, 셋. 아, 잘하셨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욕심을 내셔서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서 운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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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운동하시는 걸 보니까 잘생긴 남자 트레이너라고 너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 둘하고만 있을 때하고 좀 달라지셨어. 역시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운동을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운동이 끝난 다음에 뭔가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끝난 두 분들을 위해서 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을 잡고요. 네. 그다음에 연골과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거! 요거! 요 식재료를 좀 선택해드리려고 해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것은요. 오래전부터 무릎과 관련돼서 사용되었던 약재, 우슬입니다. 아. 예전에 동의보감에도 다리와 무릎이 아프거나 뭐 구부러져 폈다는 게 힘듦을 이 우슬이 치료해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요즘에도 많이 쓰는 그 생약성 진통 소염제에서도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방차 달여 마시듯이 그냥 끓여서 마시면 되나요? 근데 이걸 그냥 끓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나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안에 있는 우슬의 핵심 성분을 1600% 이상으로 농축한 네. 이런 분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우슬은요, 끓이게 되면은 이게 거품이 자꾸 생기거든요. 네. 그 거품이 생기는 핵심 성분이 바로 뭐냐? 사포닌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삼에 있는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사포닌인데 이게 우슬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 사포닌 성분은요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증 원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거든요. 냄새가 아까 우슬 향이 그대로 있어요. 향이 참 좋아요. 사포닌이 있어서 근데 인삼 향도 약간 있어요. 인삼 느낌도 살짝 있는데. 참고로 우슬만으로도 좋지만 사실의 우슬에 또 다른 또 무릎에 좋은 두충도 같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여성분한테 좋은 석류까지 같이 들어 있는 복합물을 섭취하시면 더욱 상승 효과를 발현해서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다리 아파서 고생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네. 거의 10여 년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구두를 못 신었어요. 아, 구두. 예, 그래서 정말 굽이 없어도 좋으니까 예쁜 구두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나이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100세까지 40, 50대 젊은 관절로 건강하시고 활기찬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관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금빛 메달을 꿈꾸며 땀 흘리는 펜싱 선수들인데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팀 덕에 펜싱이 인기 스포츠가 됐죠. 오늘의 주인공도 깜짝 놀랄만한 펜싱 스타인데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였고요. 지금은 펜싱 지도자 남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펜싱계의 살아있는 역사라 불리는 남현희 씨는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르며 한국 여자 펜싱 선수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2회 연속 거머쥐었고 국제대회 메달만 무려 99개나 따냈습니다. 국가대표 펜싱 선수여서 선수 활동으로만 주로 생활을 했다면요. 지금은 은퇴 후에는 펜싱 지도자로서 활동도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5포인트입니다. 엉겨. 플랫, 알레. 살롯!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런지 동작을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동작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찍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뒤꿈치를 먼저 이렇게 닿게 하고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쿵쿵 내리 찍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부상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무릎에 무리 가는 동작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가능하면 오래 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자기가 어떻게 본인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녀가 26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된 이유. 선수 시절의 빛나는 영광 뒤에 심각한 연골 손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4년부터요. 이제 그 무릎 통증이 시작됐는데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더 이상 제가 활동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연골이 닳게 되면서 80% 정도의 연골이 없는 상태여서 20%로 이제 버텨야 된다고 했고 제 나이보다 20살 정도 더 진행이 됐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출산 직후에도 국가대표팀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면서 연골이 찢어져 뼈에 피가 고여 있었을 정도였답니다. 독일 대회에서 경기를 뛰는데 이게 경기 중에 갑자기 다 끊어지면서 경기도 중단을 하고 기권을 했지만 이제 무릎이 다 펴지지도 않고 다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냥 딱 요 각도만 나왔어요. 2018년엔 아예 그냥 끊어져 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방법은 그냥 이제 그 인대 이제 제거 수술이 전부였던 거죠. 통증과 싸우면서도 금메달을 따고 세계를 호령한 펜싱 영웅 남현희 씨. 관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관리에 열심입니다. 선수 때는 허벅지 근육 근력이 이제 탄탄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이 아파도 통증이 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허벅지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이제 무릎 관절을 위해서는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남다른 관리 덕에 많이 좋아졌다는 관절 건강. 먹는 것에도 신경 쓰고 있답니다. 남현희 씨가 즐겨 먹는다는 건강식재료인데요. 자, 이제 우리 먹읍시다. 양파, 마늘, 고추를 꼭 챙긴다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독님, 이거 양파 생으로 드시면 안 매우세요? 근데 양파하고 마늘이 염증 완화에 좋대. 그리고 나는 식사할 때 거의 즐겨 먹는 음식. 저도 좋아는 하는데 염증에 좋다고 하면 더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더 잘 챙겨 먹게 돼. 연골세포 보호에 도움된다는 고추까지 더해 야무지게 한 쌈. 후배 선수에게 펜싱 기술뿐 아니라 연골 건강 관리법까지 챙겨주는 남현희 씨인데요. 또 다른 관리 비결은 펜싱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도 열심히 한번 또 자전거 타야지. 허벅지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 제가 부상이 많은데 제 무릎 관절을 항상 챙겨주는 분입니다. 네, 누구시죠? 네, 저는 전 사이클 국가대표고요. 또 지금은 저희 와이프와 정말 재밌는 생활하고 있는 남현이 남편입니다. 사이클 스타 공효석 씨와 펜싱 퀸 남현이 씨는 3년 연애 끝에 2011년에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이뤘고요. 여전히 신혼 같은 인구 부부입니다. 10분 정도만 몸 풀어줄게. 다리는 11자. 약간 들쑥날쑥하다. 절대 무리가지 않게. 그만. 좋았어. 잘했어. 나 너무인데 너무 힘들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거야. 알겠어. 서로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많이 뭐 라이딩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을 짬짬이 내갖고 더 저 와이프를 위해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탈 생각입니다. 여보, 우리 관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자. 그래. 국가대표 부부가 선택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관절과 연골에 좋다는 우슬 등 복합물입니다. 지금 우슬 등 이제 복합물을 섭취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더 낮추고 또 관절과 또 연골에 좀 건강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스포츠 활동 재밌는 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건강 잘 챙기면서 합시다. 그럽시다. 우슬 등 복합물의 어떤 성분이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연구를 보게 되면은 우슬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액티스테론, 칼슘 같은 성분들이 염증을 없애주고 또 관절의 통증을 억제하면서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부종을 없애주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신장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에 우슬 등 복합물을 투여한 결과 항산화 효소가 20배 증가하고 염증 물질이 78%나 억제되면서 항염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염증이 위험한 건 연골을 분해시켜버리기 때문인데요. 우슬 등 복합물이 연골 분해 효소를 감소시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슬률의 단일 물질을 동물 세포에 배양한 결과 골 조직 내 칼슘 배출이 53% 감소했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 세포가 99% 감소해 우슬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으로 열정을 내뿜는 사람들. 라틴 댄스 동호회원들인데요.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 여성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4년째 라틴 댄스를 추고 있는 김은혜라고 합니다. 살사는 오롯이 나를 표현하는 춤이고요. 춤을 춤으로써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서적 안정도 취해지는 것 같아요. 힐을 신고도 격하게 춤출 만큼 관절이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1년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예전에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춤을 같이 못 추게 돼서 되게 아쉬웠는데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복귀하셔서 춤추고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은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도에 갑자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무릎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밖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걸을 때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절뚝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 계단을 특히 오르거나 내려올 때 정말 이렇게 여기에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고요. 춤이 정말 저의 활력소고 생활의 낙이었는데 그 춤을 못 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우울했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저 라틴 댄스가 좋아서 남들보다 열심히 연습했을 뿐인데 40대 나이에 관절염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은혜 씨. 그녀가 진단받은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MRI를 한번 찍어보라 하셔가지고 병원 찾아서 MRI를 찍었는데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많이 충격적이었고 놀랐습니다. 다행히 되찾은 관절 건강. 이 키릴들이 바로 제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들입니다. 아, 이게 제가 제일 즐겨 신는 신발이었고요. 이게 갑옷이 포함해서 10cm에서 11cm 정도 되는 힐입니다. 한동안 이 신발들을 다 못 신어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무릎이 다시 괜찮아져서 이 신발들을 신을 수 있게 돼서 행복해요. 먼저 걷는 자세부터 고쳤다는 은혜 씨. 예전에 저는 약간 앞으로 쏠려있는 이렇게 걷는 자세였는데 힐을 신어서 지금은 코에 힘을 주고 뒤꿈치 쪽으로 중심 이동을 한 후에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걷게 됐고요.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앉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엉덩이를 최대한 등받이에 붙이시고 앉으신 후에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발판을 두시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기역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앉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코어에 힘 주시고 이렇게 앉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소중한 연골을 보호해주는 허벅지 근육의 힘을 키우는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더불어 식습관도 바꿨답니다. 점심은 직장에서 평소처럼 먹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있다네요. 저는 매일 저녁 샐러드를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채들을 잘라서 통에 담아놨다가 저녁에 한 끼 대용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살이 찌면 관절염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저의 또 다른 비결은요. 저녁을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해요. 5시 반에 퇴근해서 6시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챙긴다는 또 한 가지. 그녀의 연골 건강을 되찾은 데 도움을 받았다는 우슬 등 복합물입니다. 제가 운동과 식습관으로 관절 관리를 하고 있지만 40세만 넘어가도 연골이 노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50세니까 연골 노화를 막기 위해서 우슬 등 복합물을 매일 두 알씩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노화되는 건 연골 세포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연골 세포가 줄어들게 되면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콘드로이틴이나 타입2 콜라겐 등이 생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얇아지게 되고 파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은 염증 활성을 억제하고 연골 분해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물질을 생성시키는 연골 세포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연골 재생을 통해 관절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학의 동물 실험 결과 우슬 등 복합물을 투여한 쥐의 연골 세포 수가 600% 증가한 것이 확인됐고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물질이 모두 증가되면서 연골 두께도 111%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골 관절염 환자 대상의 인체 시험 결과도 관절 통증과 일상 수행 능력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골 손상으로 통증에 시달리던 두 사람. 관절 운동과 우슬 등 복합물 섭취를 병행하며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2주 뒤 다
다시 진행한 건강검진. 그동안 두 사람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지혜 씨는 노파탄 통증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고요. 오은자 씨 역시 염증 수치까지 모두 낮아졌습니다. 오은자 씨와 안지혜 씨 두 분 모두 2주간의 본인의 노력으로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염증을 잡고 연골 세포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연골 재생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골 재생을 돕는 우슬등 복합물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우슬을 단순히 끓는 물에서 우리거나 달여 먹는 방법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방법인 섭씨 120도 이상에서 12시간 추출 후에 1600% 이상 농축된 원료로 하루 권장량 1000mg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탄한 노후는 건강자산관리에 있는 법. 관절관리만 잘해도 당신의 100세 인생, 활력이 되살아납니다.